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기공업수학 담당 강사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함께 이 전기공업수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공업수학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기공업수학 1, 그리고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 3편은 전기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4편은 관연도 문제 풀이 및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크게 어떤 것을 먼저 배우는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 1편에 전기 공업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수학하시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특히 아주 작은 산수 계산도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면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전기공업수학원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수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능사, 기능장, 발송배전 기술사 등등을 시험을 공부하실 때 최소한의 필요한 수학을 담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참고로 얘는요,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요, 중학교 한 2학년에서 한 3학년 정도의 수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의 내용을 다루니 너무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수 계산이나 아니면 1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2차 방정식 등 또는 지수 법칙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교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여러분께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쉽다고 생각하시면 2편부터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시겠죠.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공부를 펜을 놓은 지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셈 치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 2편은 전기공업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과정에서 대학교 1학년 교과과정,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공업수학 1과 또는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2학년 때 공수2를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수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수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도 난공불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다 소화하실 수 있고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우리가 이런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때 내가 수학이 약해서 못한다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1편과 2편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 3편 전기 기초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나 공사나 여러 가지 우리 전기 관련 시험에서 나오는 기초 이론들이 있어요. 전압이란 게 뭐고 오메 법칙이란 게 뭐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란 게 뭐고 과목 불문하고 자주 나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쭉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하고 마지막 4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관연도 문제풀이에요. 그럼 이 관연도는 어떤 관연도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에 나왔던 실제 최신 최근 관연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향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여러분께 필요한 강의니 끝까지 여러분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열심히 학습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 1편 전기공업수학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의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입문부터 시작해서 핵심 5까지가 여러분 전기공업수학인데요. 자, 분수식,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뤘던 거고요. 자,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지수 법칙, 무리수까지 하면 이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요, 기본적인 계산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입문이니까요. 분수식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지 않고 좀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일에서 자 분수식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가장 첫 페이지가 되겠죠. 자 분수식인데요. 자 분수의 사칙 연산을 먼저 한번 가볍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강좌 딱 보는 순간 선생님 너무 유치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유치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실제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데서 휴먼 에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분수에 덧셈과 뺄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글뱅이 1번 첫 번째인데요. 자 여기 분수에서 여기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모라고 하죠. 동글뱅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양쪽의 분수가 분모가 다른 경우고 동글뱅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같을 경우에요. 자 분모가 같을 경우에 어떻게 했었죠? 자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모 그대로 써주고 자 분자를 그냥 더해주면 더해주고 빼주면 빼주자 이런 얘기였죠.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5에 더하기 2분의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분모가 같죠.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 같이 써주고 분자 여기가 더해주면은 분자도 더해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5 더하기 4는 얼마다? 9다 이렇게 계산했죠. 자 빼기는 자 만약에 빼기라 할게요. 2분의 5 빼기 2분의 4는 자 분모가 같죠? 같을 경우 분모 그대로 써주시고 5에서 4를 빼면 얼마예요? 네,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분수는 쉬우니까 가볍게 터치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루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해서 앞으로 더 가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수를 봤을 때 분모가 다를 경우야. 분모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통분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됐죠. 자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볼게요.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d는 자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시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달라 얘기예요. 그럼 a 곱하기 c는 ac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처리하냐.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b 곱하기 c 그 다음에 d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b 곱하기 c 그 다음에 a 곱하기 d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통분해봤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자 분모가 다르죠. 자 분모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한다? 분모끼리 일단 곱해준다. 그래서 3 곱하기 2는 얼마다? 6이다 라는 거죠. 자 분자는 어떻게 채우냐? 자 크로스 해달라고 했었죠.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자 2 곱하기 2는 4고요.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죠. 자 군대 가운데가 뭐예요? 더하기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가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4 더하기 9는 얼마예요? 13이죠. 자, 똑같은 문제인데 부호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3분의 2 빼기 2분의 3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분모가 다르네요. 분모가 다를 경우에 곱해보자고 그랬죠? 3 곱하기 2는 얼마예요? 바로 자, 6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크로스죠.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자,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죠.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죠. 근데 여기 가운데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빼기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우, 음수가 나오겠네요. 자, 4 빼기 9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6분의 5인데 얼마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수의 사칙연산 웜업을 해봤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요. 좀 전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봤고요.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이요. 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쉽습니다.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되신다라는 거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C분의 BD가 되겠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9. 자, 3 곱하기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곱하면 6이 나오죠. 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신 다음에 분자식에다 써주시면 되시겠다. 그럼 6분의 18은 얼마입니까? 네,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아니 선생님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데 이런 걸 뭐하러 굳이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식을 세울 때 그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이었고 이번에는 뭐예요? 분수의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야.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분수의 나눗셈을요, 뭘로 바꾸면 쉽냐면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세요.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한다 이거야. 자, a분의 b, 자, 나누기를 뭘로 바꾸라고요? 곱하기로 바꾸시라고. 바꾼 때, d가 어떻게 되냐? 이 뒤에 있는 것을 역수를 취해주시면 돼요. 수식을 뒤집어. 분자와 분모를 뒤집는 걸 우리가 역수 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다? d분의
A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요 식과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동일한 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분모의 곱셈, 그 다음에 분자의 곱셈. 그럼 A 곱하기 D, A, D가 되겠네요. 자, B 곱하기 A, A, B가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4분의 8 나누기 3분의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되냐? 자, 4분의 8에다가 나누기를 뭘로 하자고요? 곱하기로 바꾸자고 했죠? 이렇게 곱하기로.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는 뭐라고 해요? 역수를 취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1분의 3이죠? 근데 여러분, 1분의 3은 3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24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의 나눗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한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서를 역수로 바꿔준다. 자,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역수란 말이 나왔어. 역수. 선생님, 역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4의 역수는 얼마가 되냐?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의 역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분자 분모를 뒤집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6의 역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래도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A의 역수는요? A의 역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의 역수?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수에게는요, 숫자를 뒤집어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번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수긴 분수인데 번분수야. 여러분, 이 번자가요, 무슨 번자냐면 번창할 번자입니다. 아유, 좀 복잡스럽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번분수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번분수란 분자나 분모가 분수식으로 된 분수를 말한다. 분자나 분모가 또 분수야. 즉, 분수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번분수다라는 겁니다. 자, 분모, 분자 둘 다 분수일 수도 있다. 분자도 분수로 됐고 분모도 또 분수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둘 중 한 가지만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있으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b분의 c. 얘가 뭐예요? 얘가 분모죠. 그리고 b분의 a가 뭐예요? 요게 분자다. 그럼 이러한 번분수는 분모도 분수로 돼 있고 지금 분자도 뭐로 돼 있어요? 네, 분수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번분수에 속한다. 분자, 분모 둘 다 뭐에 속한다? 뭐로 돼 있어요? 분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모두 분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번분수의 계산. 자, 얘와 얘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주고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하면 걔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B 곱하기 C, 걔가 분모로 내려온다라는 뜻이고 멀리 있는 거, 자 A하고 여기 D, 멀리 있는 건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한다. 그래서 이 곱한 값이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분의 2분의 1은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 분모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분자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에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4죠. 자, 분자에 1 곱하기 3이다. 그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번분수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분수의 분자 분모를 나눗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번분수를 나눗셈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전에 D분의 C 분의 B분의 A죠. 자, 요게 뭐예요? 분자죠. 요게 뭐예요? 분모죠. 그래서 분자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를 어떻게 줘요? D분의 C 한다면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4분의 3분의 2분의 1. 자,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분자에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분모에 있는 거죠. 그럼 그대로 쓰면 애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 나누기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다시 내가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분수를 b분의 a라는 것을 우리가 나눗셈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a 나누기 b. 지금 이거 동영상 보시면서 아유 저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중에 많이 어려운 거 나옵니다. 자, a 나누기 b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분수의 나눗셈이죠. 그럼 분수의 나눗셈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얘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요 나눗셈을 뭘로 바꾸면 돼? 곱셈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치환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얘를 뭐라고 했어요? 역수로 바꿔주라고 했죠. 그래서 3분의 4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곱셈이니까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2 곱하기 3은 6이죠. 1 곱하기 4는 얼마야? 6분의 4지. 자, 이렇게 계산할래? 아니면 그냥 쉽게 우리가 배운 대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고 2 곱하기 6은 얼마예요? 6이죠. 밖에 것끼리 1 곱하기 4는 얼마야? 4. 6분의 4. 훨씬 빠르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수식에서 분모 또는 분자 한 부분만을 분수일 경우, 자, 분수의 분모를 1로 정리해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죠. 근데 분모는 분수로 되어 있어. 근데 분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네, 일반수로 되어 있죠. 분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걸 범분수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걸 분수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A는 뭐야? A랑 같은 게 얼마야? 1분의 A죠. 자, 예를 들어서 3은 어떤 수랑 같아? 1분의 3이랑 같이. 일부러 분수의 꼴로, 이건 이제 가분수가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꼴로 바꿔준다. 그래서 분모에다가 뭘 써주면 돼? 1로 써주면 돼요. 어떤 수를 1로 나누면요? 어떤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야. 자, 그러면은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멀리 있는 건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분자에는 분수로 돼 있어. 근데 분모에는 분수로 안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분모에다가 얘를 무슨 꼴로? 분수꼴로 바꿔주세요라는 거야. 그럼 분수꼴로 바꿔주면 뭐예요? 1분의 C가 되는 거지. C는 뭐랑 같은 거야? 1분의 C랑 같다. 어떤 수를 1로 나눠주면 항상 어떤 수가 나옵니다. 우리 산수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B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1. A 곱하기 1은 뭐예요? A죠.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항상 어떤 수고, 어떤 수에 1로 나눠도 항상 어떤 수죠. 네, 요거 산수니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이 공부를 하면서요, 가장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자만입니다. 우리가 자만은 버리고요. 밑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얘를요, 저 실력을 저 꼭대기까지 올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요, 중간중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 난 다 잘해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 오랜만에 한번 산수 한번 들어보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러실까봐.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제를 한번 같이 여러분 풀어볼게요. 아마 여기 앉아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탁 보면요, 어우 어렵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것을 여기서 복습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분수 쉽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만약에 30초 안에 풀어라고 하면은 풀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못 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꼭 풀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수에 대해서 요 정도 풀 줄 알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확인 문제에 속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빼기 그 다음에 1-x분의 1분의 1이네요. 자, 요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할 텐데, 자, 먼저 얘가 복잡하죠. 복잡스럽게 생겼는데 얘를 먼저 우리가 요리를 해야 돼. 어떻게 요리할 거냐? 잘 보세요. 자,
1 - x분의 1, 2로 이것을 간단히 표현해서, 자, 2를 어떻게 처리하나 봐요. 2를요, 얘하고 어떻게 한다? 통분시킬 거야. 2를 통분시켜요. 통분시키면 1 - x분의 1 - x. 분자와 분모가 같지. 그럼 나눠주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요 1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요렇게 표현이 된 거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요 1이 요렇게 표현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a분의 a는 얼마야? 1이죠. 분자 분모하고 꼬리 숫자가 같으면 그 수는 항상 얼마다? 1이다. 같은 수를 같은 수로 나눈 거잖아. 같은 수를 같은 수로 나누면 1이죠. 우리 산수에서 많이 쓰는 이러한 규칙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1 - x분의 1 그대로 써줘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자,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어때요? 분모가 같죠? 자, 분모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분모 그대로 써주고 위에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죠. 근데 요 가운데가 뭐야? 빼기지. 빼기니까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1 - x 빼기 1이 되는 거네. 그럼 1 - x 빼기 1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할 수가 있겠어. 왜? 요 1하고 요 마이너스 1하고 소고가 되죠. 지워지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워졌더니 1 - x분의 마이너스 x가 남는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요걸 봤더니 이젠 이 꼴을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번분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번분수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자세히 다시 한번 써볼까요? 1 - x분의 마이너스 x야. 그럼 1을 분수의 꼴로 바꿔? 그럼 어떻게 바꿔? 1분의 1. 1분의 1이 여러분 분수의 꼴로 바뀐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하면 자, 어떻게 나와요? 1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죠. 1 곱하기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요 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쳐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다 여기 분모를 봐봐. 여기 마이너스 x지. 여기 숫자 1이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 오셔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겠지. 그럼 1을 어떻게 통분하냐? 요걸로 통분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 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고 지워지면 1이 되죠. 그래서 1하고 같은 값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 1이 요렇게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분수에 또 뺄 셈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분모가 같죠. 분모 같으면 분모를 같이 써주고, 자, 여기 마이너스 x와 1 - x, 여기 또 뭐 있어? 빼기가 있네. 아, 그럼 얘와 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요거 위에 것만 잠깐 볼까요? 위에 것만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 써주는데, 자,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뭘로 돼요? 플러스 x로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하고 지워지게 돼 있죠. 자, 그럼 얼마만 남아요? 마이너스 1만 남네. 근데 요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x분의 1이죠. 아, 이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를요, 나누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뭐가 돼요? 예, 플러스가 되죠.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짝꿍된 경우에는 그 값이 달라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내용이었고, 여러분 요 정도 문제를 여러분께서 여러분 페이퍼에다 두고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분수 그만 공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입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분수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사칙연산, 그리고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번분수까지 공부를 해봤고, 마지막에 이러한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